자, 그럼 여기 잠깐 앉아서 제가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를 형과 오빠라고 부르는 우리 동생 4명과 함께 사시는 기분은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? 이게 참 말을 하기가 당사자를 앞에 놓고 말을 하기가 팬들도 참 많으시고 콘서트만 다니면서 처음에 실망감이 참 많았어요. 그러고 나서 3년 전쯤에 광주를 처음 갔는데 그때 콘서트를 보면서 그 이찬원이도 있었고 뭐 여러 이제 전체 콘서트 예, 맞습니다. 근데 그때 나오면서 딱 한마디 했어요. 그 중에 영탁이가 제일 낫더라. 그러면서 당시 좀 하고 싶은 거 좋은가. 그 아이들은 저녁 때는 내가 볼 테니. 그러면서 참 많이 다녔는데 집사람의 얼굴이 그 뒤로 진짜 많이 밝아졌어요. 그래서 참 보기 좋았고 그래서 오늘 사연을 내게 듣고 네. 직접 만나고 보니까 네. 영탁이가 낫다. 볼만하다. 아, 이번에 참으로 느꼈습니다. 감사합니다, 형님. 그러면 저희 우리 아내분한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자, 글 말미에 사랑받는 남편이 되고 싶다고 적으셨습니다. 남편분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이렇게 콘서트 같이 떨려가지고 예, 콘서트 같이 와준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요. 남은 탁쇼 갈 때 웃으면서 보내주고 오빠 카드 주면서 자매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해주면 더 좋겠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또 할 탁쇼 기분 좋게 보내주면 좋겠고 다른 팬들처럼 미국 간다고 하진 않을게. 그런데 영탁님 환갑까지 댄스 가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환갑 파티에까지는 따라다닐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 많이 해주면 나한테는 이제 영탁님은 멋있으니까 영탁님으로 나에게 오빠는 잘생긴 사람이라고 내가 아이들한테 알려줬거든요. 우리 신랑만 오빠라고 하고 오늘부터 영탁님은 영탁님으로 내 가슴님으로만 부르겠습니다. 오케이, 만족하십니까 형님? 만족합니다. 오케이, 박수 한번 주세요. 우리 공주님도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? 얘기 없어요? 그 같이 홈미쳐다 쳐주거나 사진 한번 찍어. 오케이. 들어가자. 자. 자. 저기 홈미쳐다 AR 후렴 될까요? 홈미쳐다 AR 후렴. 저 나 붙여주세요. 하나 할까요? AR. 네, 노량팀. 자, 이름이 뭐예요? 이태. 누구? 이태. 오케이, 태인이랑 한번 해볼게요. 자, 다시 one more try. 자, one more try. 다시 처음부터 예 갈게요. 우리 막내도 한마디 할까요? 할 말이 없어요. 한 칸 한번 할까요? 오케이! 자, 오늘 알겠습니다. 오늘 사연 너무 기가 막힙니다. 춤 잘 춘다. 기다려라.
자, 여러분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아, 너무 무반주라서요. 여러분들이 박수로 같이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 오겠지. 그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. 원, 투, 새파랗게. 새파랗게 넘다는 게 한민천인데 재재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잡혀라. 내일은 내가 뜬다. 내일은 내가 한 번 봐. 내일은 해가 뜬다. 내일은 해가 뜬다. 너무 이쁘네. 자, 첫 번째 사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